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제 4월 초에 들면서 조지아는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상기후가 너무 심해서 구다우리 이제 스키장이 있는 지역이 2월까지 눈이 오지 않았었다가 3월서부터 눈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12월 만에 스키장이 오픈했어야 되는데 눈이 너무나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도 눈이 많고요. 그래서 참 이상기후 좀 얼마 며칠 전에도 또 눈이 왔습니다. 2월 달에는 기온이 23도까지도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또 3도, 4도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거의 한 15도가 넘고 체감 온도는 한 2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먼저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수가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그러면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사실 조지아, 아르메니아에 지금 달러, 그러니까 여행객을 제외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가져온 게약 15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따지면 이제 12억 불뭐 이렇게 달러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의 한 14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보유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좀 약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들어가는 육로가 막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들어가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에 한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작년 3월서부터 국경을 열겠다고 계속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발표했다가 3월이 가까이 하면 5월에 열겠다. 또 5월이 되면 7월에 열겠다. 7월이 되니까 또뭐 연말에 열겠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월에 열겠다였다가 5월에 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쯤 국경을 연다, 안 연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뭐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이 넘어야 5월서부터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경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제 국경에 있는 마을들이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나오는 기차도 없고 대중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이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조지아로 올 경우에 상당히 그 버스라든지 이런 게 잡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옛날보다 노선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경 마을도 호텔들도 뭐 몇몇 군데 이제 문을 닫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국경 넘어오는 게 어렵고요. 이제 국경이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영문 백신 증명서를 요구했었는데 며칠 전에 백신 증명서를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 것만 해도 뭐좀 풀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만화지인데 거기는 이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환율의 변화가. 조지아하고 이제 아르메니아만 지금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시게 되면 뭐 단체 팀이 됐던 개인 팀이 됐던 무조건 바쿠로 들어와서 조지아를 여행하고 아르메니아로 아웃해야 되는데 그 항공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오게 되면 아르메니아에 들어갈 때 최근에 들어서 아르메니아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다녀온 사람들을 어디 갔다 왔느냐, 왜 갔다 왔느냐,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에 묵는 호텔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까다롭게 질문을 해서 아르메니아 들어가는 게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최근에도 약간의 국지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르메니아의 그 제르무기라는 지역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일부 또 들어오면서 이 타테브라는 지역이 이제 다녀오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 대신 뭐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를 간다든지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또 최근에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 뭐 기차 그 침대칸이 좋아져서 뭐 샤워실도 생기고 침대칸들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밤에 자면서 예레반을 갔다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좋아졌고, 또 만약에 이제 아르메니아 간다 그러면 또 도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거의 1시간가량이 단축될 수 있을 정도로 길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3국 여행을 하신다면 보통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도착을 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항공이 에미레이트 항공, 폴란드 항공, 카타르 항공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 항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항공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쿠, 그다음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갔다가 다시 조지아에서 아웃하는 이렇게 여행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항공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에어아스타나 이제 카자흐스탄 항공이죠. 에어아스타나 그다음에 우즈벡 항공, 그리고 이뭐 터키 항공, 카타르 항공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즈벡 항공이나 에어아스타나, 그러니까 에어아스타나의 경우는 이 출국, 그러니까 입국 조지아로 들어올 때 또는 아제르바이잔 들어갈 때는 좋은데 나가는데 하루 정도를 그 지역 일일 투어를 해야 됩니다. 하루 투어를. 그래서 최근에 뭐 그나마 좀 저렴한 항공은 에어아스타나와 우즈벡 항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패키지 여행사들, 그러니까 대형 여행사들이 아닌 개인이 여행을 할 경우에는 항공료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스캐너라든지 이런 데서 항공권을 구입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는 거는 에어아스타나로 끊고 나가는 거는 또뭐 카타르 항공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사에서 끊지 않고 저런 그 스카이스캐너라든지 뭐 카약이라든지 이런 데 끊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에이전시들이 뭐 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잘안 해주고 또뭐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또는 환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저희 전쟁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코카서스 3국 여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단체로 여행하시니까 패키지 같은 여행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좀 효율적이다. 지금 뭐참 좋은 여행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300만 원대인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3개국을 항공만 개인이 끊는다 그러면 최근에 뭐 거의 200만 원대 넘는 항공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리 끊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여행을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항공료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9월을 잡으면 항공료가 좀 저렴하게 잡혀 있고요. 8월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지만 방학 기간이라 뭐 항공료가 정말 대부분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신다든지 또는 가족 여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9월 달 표를 지금 예약을 하셔야 좀 싸게 저렴하게 할수 있고, 아닌 경우는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게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살기라든지 뭐 1년 살기 이런 데 있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뭐 한국하고 비길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 한 잔에 뭐 거의 5, 6천 원, 뭐 많은 비싼 데는 뭐한 7천 원 이렇게도 가고요. 그다음에 뭐 식사도 마찬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혼자 가서 식사를 하면 뭐 기본 15불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뭐 거의 17,800원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이제 아직도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해먹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뭐 외식을 한다든지 공산품을 살 경우에는 결코 물가가 싸지 않다. 그래서 너무 물가가 싼 지역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현재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라는 거 정말 뭐한이 체감으로는 60, 70% 가까이 느낄 정도로 코로나 이전보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웃긴 거는 이 예전에는 달러가 오르게 되면 물건 값을 가전제품이라든지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물건 값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뭐 버스 이런 걸 이용하니까 운수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디젤 값이 리터당 1,700원씩 가다가 지금 이제 한 1,300~1,400원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비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물론 이제 안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제 많이 빡빡해졌고 그리고 좀 최근에 조지아 사람들로 인한 문제는 아닌데 주변국에 있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유광장 주변에서 소매치기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광장과 갤러리 백화점, 그러니까 갤러리 쇼핑몰에서 소매치기 사건 사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드족들, 그러니까 이 크루드 집시들이 몇 명이서 뭐 다리를 붙잡고 눈을 가리고 이런 다음에 가방에 있는 걸 빼간다든지 그래서 여행자 혼자 다닐 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 뭐 여럿이 이렇게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벌써 이 집시들이 혼자 다니고 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가방을 지갑을 뺏어간다든지 또는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 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광장, 그다음에 갤러리아, 루스타밸리 이런 중심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뭐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3월 9일 날. 그래서 한국에서 뭐 데모가 뭐 해서 계속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9일 날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요번 4월 9일에도 뭐 밤에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만약에 바투미를 가신다면 리코티라는 터널 구간이 있는데 리코티 터널 구간에 산사태가 얼마 전한 3, 4일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길을 막고 우회 도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물론 이제 며칠 내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며칠 내로 다 길이 개통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속도로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 공사 중인 쪽에서 도로 유실 사고가 나서 지금 한 5일, 6일 정도 지금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바투미 가는 길에 찌아투라라는 데로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전보다 1시간, 2시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행하시고 계신 분들은 바투미에서 티빌리시로 오실 때뭐 기차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뭐좀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길이 개통된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올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또 바빠서 또올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틈틈이 투어를 하면서 상세한 뭐 정보들 가능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좀더 열심히 부지런히 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